자, 녹화 시작되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세일 어린이, 우리 아버님께서 영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 우리 세일이는 저랑 공부한 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안 됐어요. 네,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언제부터 조인했는지. 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4, 이제 4, 4년, 5개월 정도. 네, 한 4개월, 4개월 그쵸? 그 2022년 이제 월말쯤에 정도. 네, 연말쯤에 이렇게 조인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시우는 이제 시우 친구라고 하셔서, 시우는 사실은 이제 6살 때부터, 저랑 6살 때 9월 달부터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반의 친구들이 너무 작아서 좀 우리 시우 친구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우리 공부를 할때 아이들이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네. 혼자 하면 항상 외롭고요. 우리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은 불꽃 하나가 혼자 타면 다가 이렇게 스르르 꺼지는데, 이제 여럿이 불꽃이 커지면 점점 끝까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있어서 친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세일이가 조인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 만났을 때제 인상은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줍음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눈에 띄게 확 실력이 달라지면서 뭐 이렇게 배틀도 1등하고 발음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공부하셨는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죠. 첫 번째, 그동안 제 저를 만나기 전 비포 먼저 어떻게 공부를 시키셨을까요? 따로 제가 시킨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네네.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알파벳 소문자랑 대문자 정도 이렇게 쓰고 읽는 거를 좀 배웠었고, 그리고 간단한 단어 한 10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준 단어를 같이 외웠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 door, window, table 뭐 이런 10개 안 되는 단어 정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린 게, 이제 하나는 리딩앤이라는 영어 학습, 영어 도서관이었고, 하나는 클래스카드라는 툴을 이제 적용해 드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학습에 적용하셨을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리딩 앱을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냥 이제 순서대로 이제 게임하고 뭐 읽고 또 이제 발음 녹음하고 이런 것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선생님이 내주시는 이제 과제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하는 이제 단어 게임, 문장 게임. 그러니까 하루 클래스 루틴이 카드죠? 네, 클래스카드로 단어랑 문장 이제 그 주에 이제 배울 것들을 게임을 계속 했어요. 그 단어 매칭하고 이제 스크램블 하는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딩 앤 어플에 있는 이제 그 책, 그 주에 배울 책을 이제 그냥 그 순서대로 읽는 거. 또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하루 20분 조금 넘게 걸리는 거를 이제 매일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그게 비법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면 날마다 하는 친구들이 있고 날마다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발음도 되게 예뻐지고 원어민 발음처럼 막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배틀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달라졌을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어머니께서는 남양주에, 거기가 어디더라? 위례신도시 남양주 어디라, 다산신도시에 사신다고 그랬는데, 같은 학년이에요. 우리 시우랑 같이, 아니 저기 시우랑 우리 세리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일요일 날 만나서, 또 만나시고 가셨거든요, 저를. 그래서 뭐가 비법일까? 사실은 그 친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작년 10월쯤에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이제 저랑 인연이 돼서, 아빠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에서 이제 그 토플 스터디 그룹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대학생으로 참여하셨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어떻게 인연이 돼서 다시 만나셔서 꼭 보고 싶다 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멀리에서 남양주에도 학원도 많고 막 이럴 텐데 굳이 저랑 하고 싶다고 막 하셔서 했는데, 눈에 띄게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어머니한테도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세일이는 그 친구보다 몇 개월 나중에 시작했는데도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날마다 리딩 앤 수업 하시는데 숙제 하시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죠. 그거랑 클래스 카드도 단어 학습, 그다음에 문장 학습을 제대로 하면 한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는 사이클 다 하면. 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놀랍게 발음도 되고 예뻐지고 그다음에 파닉스도 훨씬 더 자신 있어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은 혹시 그 앞으로 우리 해피비 원장 새로 원장에게 부탁하고 싶다. 어떤 점이 좀 발전되고 싶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렇게 여쭤보시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지금 이 상태 딱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조금 욕심이 있다면, 이제 우리 세일이 타자 연습을 하나요? 타자 연습? 영어 타자 연습하시라고 제가 숙제에 올려드렸죠? 네, 그걸 초반에 좀 하다가 이제 좀 아, 지속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 내가 매일 20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책 읽는 거랑 단어는 원래 네네. 한 20분 정도로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냥 더 그냥 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맞아요, 맞아요. 20분, 1시간씩 할 때가 있고 오,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만 놔뒀는데요. 근데 이 타자가 안 그래도 이제 계속 좀 이제 걸려서 이제 조금씩 또 해보게 하려고 근데 이제 네, 처음부터 맞아요. 너무 강하게 푸시하면 아예 안 할까 봐 네네. 일단은 본인이 이제 좀 계속 즐겨하고 익숙해하는 것들을 좀 했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좀 읽고 네네. 좀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요 타자를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좀 하려고 네, 지금 네네. 또 이제 조금씩 또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쵸. 부분을 많이 못했어요. 그쵸. 그쵸.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쁨 중에서 가장 언제 기뻐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을 주고 막 장학금 주는데 그런 건 되게 일시적이고, 사실 어떤 때는 그거를 성취동기를 꺾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어린 학생들은 이제 처음에는 그 장학금 받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막 책을 읽다가, 나중에는 책 읽는 그 자체로서 행복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기쁜, 내적인 성취감을 느껴서 막 점점 더 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 아, 내가 이것도 할수 있게 되는구나. 그럴 때 굉장히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리딩을 열어서 타자 학습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네. 이제 우리 네 세일이는 이제 잘 읽고 잘 발음하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고 오늘 인터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열어볼겠습니다. 네, 리딩은 열어볼게요. 자, 네. 잠깐 여기서 안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개별 면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했으면 딱 좋았는데 그때 제가 개별 면담도 못하고 바로 수업을 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했고요.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세일이 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일이 자, 제가 세일이 아이디를 기억할지 모르겠네. 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다른 친구 혹시 누구 거를 기억할 수 있을까? 수아라는 친구는 이제 저랑 이렇게 수아라는 친구 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한번 이 친구 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수아 지금 학교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허락 없이 들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서 자,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세일이가 요즘 공부하는 거 오주 이번 주 과제가 숙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 수아도 숙제가 떴는데 이건 중학생 친구라서 제가 다시 우리 세일이 지금 공부하는 거 Meet Molly. 자,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책을 하나 읽으면 이렇게 이제 메달이 뜨는 거 아시죠? 메달이 뜨고요. 제가 Dolphin Leaders 1의 Meet Molly. 자, 요거죠. 요 책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게임, 듣기, 눈 모양, 입 모양, 여기 그다음에 또 게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요게 사실 어려울 건데 요걸 꾸준히 몇 개월 동안 하셔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단어 학습을 해주고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첫 글자 이제 뭔지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Ready. 공유됐나요? 잠깐만요. 다시. 아, 공유되셨어요? 자, 아이, 그러면
자, what is the first first letter of I? 그래서 첫 글자 글자가 뭐로 시작하는지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요. 이제 네.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나갔네요. 여기 요거 할 때 요게 스크램블 단어 스크램블 언스크램블 하는 게임이에요. Ready, go. Hand. 그러면 지금은 이걸 어떻게 맞추세요? 손으로 클릭하죠. 네, 지금. 요거. 네, 지금 클릭. 마우스로 클릭. 근데 요게 타자로 가능하세요. 타자를 치면 돼요. 자, 저는 마우스 안 치고 타자로 이렇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Book. 그렇죠? 자, book. 네. 그러면 book. 마우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foot. 어느 정도 타자를 할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살아있는 증거로 영어 타자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저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제 남편 이거 들으시면 되게 속상하실 텐데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한 다섯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가기 전에는 의료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비서들도 다 있고 그래서 막 이제 그 무역을 하시는데 그냥 대충 손으로 이렇게 핸드라이딩 해서 이거 메일 보내줘 그러면 다 비서들이 보내줬단 말이죠. 근데 미국 가서 이제 쫄딱 망하고 왔어요. 이제 비서가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재기하려고 다시 이제 그 이메일 보내고 하는 일을 하시는데 타자를 못 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니까 눈도 나쁘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메일 하나 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이메일 하나? 우리 세리 아버님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타자 잘 치시나요? 한글 타자만. 네. 아, 한글 타자만 치셨구나. 근데 이제 네. 우리 저기 남편은 30분 걸리시는 거예요. 이 타자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아들은 타자 그 똑같은 분량 치는데 3분 만에 쳐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면 진짜 이게 게임이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챗 GPT가 글을 써주고 많이 그러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의 그 문서 사업이 다 이제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어를 읽어내는 능력과 그다음에 그것을 빨리빨리 의사소통할 때 옛날에 저희 남편이 사업할 때는 주로 전화를 썼어요. 그래서 전화비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막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전화로 다 하면서 다 이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타자를 치면 정말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학년이라도 타자를 계속 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치시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도구가 있으실 텐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쉬워하는 게 타닥타닥 타자 연습이라고 있어요. 네. 네. 타닥타닥 이렇게만 치시면 온라인으로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여기 한글 타자 쭉 다 있죠. 지금 여기 화면 공유 됐을까요? 네. 안 화면 되나요? 아 타자 화면... 한글 타자 한글 타자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네. 그럼 한글 타자 여기 있는데 영어 자판 연습 두 번째 보시면 기본 자리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 여섯 개를 날마다 시키시면 돼요. 여섯 개. 그래서 이제 기본 자리 할 때 이렇게 이제 손가락 모형을 보여주거든요. 요것만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한글 타자 쳐보셨으니까 타자 칠 때 주의점 아시죠? 이렇게 어깨 힘 빼고 손가락에 계란손 모양 하라고 이렇게 계란 잡은 것처럼 살짝 이렇게 구부려야지 우리 왼손에는 FD SA 오른손에는 GKL 하고 이렇게 갖고 이제 이렇게 손을 동그스름하게 한 상태에서 눈은 이렇게 화면만 보시고 눈은 화면만 보시고 손가락은 그 여기 눌려 있는 것만 이렇게 왜 안 움직이네 제가 왜 그러지 화면 뭐가 됐는지 저는 지금 안 눌리는데 요거 따라서 이게 손가락 네. 네 손가락 그 번호만 계속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자판이 익혀져서 나중에는 자판 안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하니까 되냐면 저희 지금 학원에 똑같은 우리 세일이 같은 학년 친구들이 11월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11월 달.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10분씩 이제 하고 그다음에 책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10분 게임하고 1시간 수업을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처음에는 주 3회 오다가 주 2회 왔구나. 주 2회 오다가 3월 달부터 매일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친구는 벌써 문장을 치기 시작했어요. 문장을 타자로 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자 그 친구는 엄마가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타자 연습을 하루에 10분씩 계속 시키신 경우에 잘 따라하셨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하나도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집에서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제 친구들이 같이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타자 연습을 매일 10분씩 11월에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했죠. 그러다가 3월부터 주 3회씩 아니죠. 주 5회씩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요 친구도 이제 단어를 보고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타자를 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퍼닉스도 엄청 빨리 이게 이제 실력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일이랑 그 지금 7살 반 친구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퀴즈 배틀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헌트라는 게임을 못하고 있거든요. 헌트 게임이 뭐냐면 단어를 지금은 이렇게 클릭하는 단계잖아요. 클릭 클릭해서 맞추는 단계인데 나중에는 화면에서 이렇게 단어가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막 이렇게 타자로 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못하는 친구들 이제 의기소침할까 봐 그건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타자를 칠수 있게 되면 지금 이제 2학기 한 8월이나 9월 달부터는 캥거루 반 친구들도 이제 그 이제 헌트 게임을 이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타자를 칠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뭐가 될수 있을까요? 영작을 할수 있어요. 영작. 영작을 해서 일기를 쓴다든지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든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걸 첨삭해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게 되죠. 지금은 아빠를 통해서 저랑 이제 소통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문자를 잘 보내게 되고 타자를 칠수 있게 되고 하면 이제 그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일기도 써보내라. 어떤 친구 제가 2월 말에 아니 3월 초구나 3월 초에 어디 갔더라? 타일랜드 여행을 갔는데 매일매일 영어 기행문을 영어로 저한테 카톡으로 써서 보냈어요. 엄마 카톡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보고 얼마나 좋던지.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영어 리딩 앤 숙제 매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클래스 카드 단어 10개, 그다음에 문장 7개 내드린 거를 날마다 한 번씩 하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실력이 향상돼서 배틀 할 때는 항상 1등, 요즘에 거의 1등이에요. 네, 1등하고 막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얼마나 목소리도 처음에는 너무 수줍어갖고 이렇게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잘하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해지고 씩씩해지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귀한 꿀팁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잘 적용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우리 세일이는 타자를 잘해서 저랑 막 헌트도 하고 이런 장면을 한번 다시 인터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매일 타자 10분 연습하시는 거 10분 넘어가면 힘들어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깨에 힘 빼는 법을 몰라요. 타자를 어깨에 힘을 막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힘 빼고 릴렉스하고 치는 훈련을 자꾸 시키셔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주말에 우리 또 세일이랑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